아니고 한결이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여왕 배웠네요. 여왕은 퀸 쓰는 법. 큐, 유, 이, 엔. 그렇죠. 큐, 유, 이, 엔. 그다음에 안따 배웠네요. 안따 셋 쓰는 법. 오케이. 그다음에 빨간 배웠네요. 빨간. 레 쓰는 법. 오케이. 그다음에 조용한도 배웠네요. 화이트 쓰는 법. 일단 뭐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quiet야. quiet. 자, 이제 Q에 대해서 알려줄 때가 된것 같네요. 자, Q는 혼자 절대 안 다닙니다. Q는 항상 뒤에 뭘 데리고 다닌다? U를 데리고 다니고, Q, U는 합쳐서 Q가 돼요. Q. 오케이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다 Q인 거죠. Q, Q, Q. 자, E가 무슨 소리 해줘? E. 그러니까 여기에 Queen. Queen 된 거고요. 여기에 얘가 전체적으로 소리가 quiet야, quiet. 뭐라고요? quiet. 그니까,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쿠고, i가 무슨 소리 했어요?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cry. e가 세 가지 소리 뭐 중에서 뭐 됐어요? 어가 됐죠. 그래서 cu, i, a, t가 된 거예요. 오케이. 잘 맞췄고요. 그 다음에 바다도 배웠네요. c 쓰는 법. 그렇죠. C 받아왔고요. 그다음에 B란 뜻도 있고 비오다란 뜻도 있는 rain 쓰는 법. 그렇죠. 그러면 여기 A가 무슨 소리 냈고? 그렇죠. A가 에 소리 낸 거예요.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I가 무슨 소리 냈다? E 소리 낸 거예요. rain. 그다음에 누비불 배웠네요. 뭐죠? 퀼트죠. 쓰는 법. 그렇죠. QU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. QUILT. 그렇죠. 퀼트. 그다음에 시험 퀴즈 배웠네요. QZ. 그렇죠. 퀴즈 배웠고요. 그다음에 반지 또는 종 배웠네요. RING 쓰는 법. 어? ING. RING. 아, 선생님 실수한 것 같은데. 태양. SUN 쓰는 법. SUN. 그 다음에 로봇. 로봇. 그렇죠. 그러면 RO 배웠습니다. 맞았고요. 그 다음에 모래도 배웠네요. SAND 쓰는 법. 그렇죠. 오케이. 훌륭하게 틀린 거 없이 잘 했고요. 선생님 오늘 알려준 건 QU가 그렇죠. 둘이 항상 붙어 다니고 무슨 소리 낸다? 구 소리 낸다. 오케이. 다 맞았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